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요즘 동영상 간격을 좀 늘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랑 몸은 편해졌는데 조금 더 자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네.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일은 많이 줄어들어서 한가한데 이상하게 또 그럴 때일수록 점점 사람이 나태해져 가는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 땜빵을 나왔죠? 지원 나왔는데 페인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작은 아파트 단지 현장이에요. 이 차들이 지금 한 시간씩 기다려갖고 화물차 사장님들이 좀 많이 좀 안 좋으신 상태예요, 기분이요. 영업용은 서로 기다리게 하면은 굉장히 안 좋죠.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저도 지난번에 물건 내리러 갔다가 한 30분 기다리니까 화가 나갖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. 서로 기다리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제 현장 같았으면은 저는 무조건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. 자, 일단 차가 두 대예요. 요거 한 대 하차해 놓고 또 그 다음 차도 빨리빨리 하차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걸 다시 저 안쪽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화물차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갖고,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 같은 지게차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드리고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 대 하차했고 몇 바트 되진 않아요. 현장이 큰 아파트,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, 자 일단 이제 들어가서 여기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거든요. 운반해서 쌓아놓을 곳을 정리 좀 해야 되겠죠. 아, 여기 약간 턱이 진 곳으로 올라갔는데 저런 곳을 조심해야 되죠. 남아있는 자재들을 한쪽으로 옮겨 놓습니다. 레미탈 뭐 한두 바레트 되고, 간단히 옮겨 놓습니다. 일단 이곳은 현장이, 이런 현장은 좋은 게 뭐냐면은 바닥이 단단하다는 얘기죠. 현장 들어가면 막 빠지고 그래갖고선 일하기 힘든데, 이렇게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다 끝나있기 때문에 지게차 일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. 지게차 일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하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런 곳은 단지 이렇게 약간 턱이 진 곳이 있죠. 저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장에 이렇게 차가 없으면 좋은데 이런 차가 한 대 있으면은 일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. 자, 일단 돌려서 뒤에부터 한번 떠야 되는군요. 뒤에 한 파레트 내리고 이제 옆에 걸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현장이 한가하고 좋죠? 막 정신없는 곳에서 일하면은 막 정말이지 수명이 엄청 단축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한가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마음은 편안하죠. 여기서 조심할 것은 뒤쪽에 있는 스타렉스 한 대와 그 올라가는 부분의 턱진 부분, 그 두 군데만 조심하면은 일하기는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. 자, 몇 바레타 되진 않네요, 이것도요. 네 바레트만 더 내리면 되는데, 뭐, 이건 뭐, 굉장히 간단한 일이네요. 한 번에 두 바레트씩
떠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. 한 번만 더 뜨면 되니까요.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조심하라 그랬죠. 이거를 부드럽게 올라갈 때는 한 발씩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. 짐에 충격을 덜 주는 게 관건입니다. 내려갈 때도 역시 살살 내려가고, 올라갈 때는 짐을 들었으니까 더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. 자, 벌써 마지막 바레트 뜨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금방 내리는 것을 한 시간씩 기다리겠으니 되도록이면 시간을 맞춰 드리는 게 최고죠. 지게차 일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. 빨리하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은 더 늦게 와요.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. 이제 일을 잡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일을 잡아놓으면은 한 30분 단위로 잡힐 때도 있고 1시간 단위로 잡힐 때도 있어요. 즉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꼭 물어보죠. 지게차 예약을 할 때요. 무슨 일을 할 거고 자재를 어디다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건지 이런 거 대충 얘기를 듣고 예약을 잡습니다. 얘기를 들으면은 간단한 일이에요. 그러면 그거 하고 또 이동거리까지 생각해갖고 다음 일을 잡는데, 그렇게 잡아놓고 아침 처음에 예약했을 때 일찍 갑니다. 일찍 가서 기다리면은 꼭 그런 날은 또 늦게 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예약한 걸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아니면 늦어지거나. 제 상대로 하면은 그렇게 늦어질 일이 없는데 항상 보면은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요, 차가. 그럼 늦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다음 현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이제 뭐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은 30분이 될 수도 있고, 또 이동하면서 뭐 차가 막힌다든가 좀 먼 거리 되든가 그럼 뭐 40분도 되고 1시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꼭 우리 그 영업용 지게차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죠. 정확히 차가 제 시간에 오고 아니면 뭐 10분만 일찍 와도, 근데 그렇지가 않고 늦게 오는 경우, 그럴 경우 이제 뒤로 잡아놓은 스케줄이 꼬여버리면서 가는 현장마다 욕을 먹게 되죠. 저는 만약에 세 군데를 잡아놨는데 첫 번째 현장에 늦게 왔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현장 다 욕을 먹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될 경우 두 번째 현장을 포기합니다. 차라리 두 번째 현장을 다른 지게차로 보내고 제가 세 번째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럼 뭐 한 군데라도 뭐 제가 제대로 욕 안 먹고 갈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 현장도 조금 빨리 보내갖고선 세 군데 다 욕을 안 먹는 상황이 발생되겠죠.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현장이 아니었고 다른 지게차 사무실 현장이었는데, 지금 제가 4.5톤인데 큰 차가 들어온 거예요. 5톤 차가 왔던 것 같아요. 5톤 차는 여기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게 된 거죠. 왔다가 그냥 간 겁니다, 그 차가.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왔는데, 큰 차가 왔어요. 한 20분 기다렸다가 큰 차가 왔는데 안 되죠, 작업하기가. 그럼 이제 그 차는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돌아가고 제가 오고 하다 보면은 40분, 1시간 금방 가버리는 거죠.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, 그거를 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은 서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조금 늦을 때도 있고 빠를 때도 있고, 뭐 너무 심각하게 늦지만 않고 남의 피해만 안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되도록이면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제 잘못으로 늦어지기보다는 꼭 일이 꼬여서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.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.
이제 마지막 발트네요. 오늘 오랜만에 아파트 현장 들어왔습니다. 요즘에 제가 좀 어떤 슬럼프 비슷해갖고 일도 별로 하기 싫어요. 조금 멀어도 잘 안 갈라 그러고 지금 오래 해야 되는 일 뭐 두세 시간만 해도 잘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. 화창한 봄날에 일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뭐 인생 한 번 아닙니까? 너무 일만 하고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아요. 좀 놀 거 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 나이가 뭐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? 일만 하다가 인생 다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놀아가면서 일합니다. 살살 일하고 있어요.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. 이해해 주세요.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도 저도 안전운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